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누군가는 기대감에 들떠 있고, 다른 누구는 막막합니다. 보통 은퇴 이후 인생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인 게, 대충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거의 만땅으로 하고, 정년 퇴직하는 그 기간과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그만한 길이의 시간이라면 새롭게 뭐가 돼도 될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여곡절과 편지풍파가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자고요. 축구 경기에서는 대체로 전반전에 최소한 한두 골을 상대팀보다 먼저 넣어서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준비했던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체력적으로 덜 힘들죠. 후반전에는 리드하고 있는 경기를 지키기 위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수비를 더 보강하고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상대팀 입장에서 보자면 후반전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전반전에는 상대팀의 전술에 밀려 끌려다니느라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어떻게든 만에 골을 집어넣어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급하고 체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세밀하고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기보다는 중거리 슛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풀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후반전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마음은 조급하고 크게 한 방을 노리는 욕심을 부리다 아예 빈민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노후 준비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다섯 가지 중첫 번째, 너무 빨리 은퇴를 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은퇴의 정의부터 내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고요. 예전처럼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해서 은퇴로 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은퇴라 함은 그야말로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벌어놓은 자산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말을 해야겠어요. 밖에 나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 집에서 뭐책쓸 생각으로 글을 쓰든 가정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가게 되었고, 뭐, 쓸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었다는 생각에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산이 수백억 되는 빌딩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은퇴를 하든 서커스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끝났으면 다행일 집한 채와 약간의 현금성 저금, 그리고 뭐 한두 개의 연금이 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갖춘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기대수명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세월이고 물가는 오르고 돈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어림잡아 월 2, 300이면 한달 생활비는 충분하겠다 싶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기 쉽고, 그렇게 또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은퇴 후 재정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지 멀쩡하다면 적어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할 일이 있는 게 중요하죠. 엊그제 제가 가입한 카페에 들어가 보니 40대 후반인 사람이 퇴직 이후를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후배들 보기도 좀 그렇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나가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직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나온 지 2주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위험한 케이스고 최악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퇴직 이후 계획과 준비 없이 회사를 나오는 위험천만한 그 기백과 호연지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게 회사를 떠나면 남은 후배들이 이야 멋진 선배고 뭐 존경하는 인물로 계속 말하고 다닐까요?
아직도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로 글을 끝맺었던데,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1년이 후딱 날아갈 겁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떼를 쓰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저의 이런 말에 아내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올까봐 겁내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다고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아, 저 새끼 그냥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렇게 한두 번 지랄하고 마는 거구나. 그렇게 딱 간파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즘은 그래요. 그래. 당신 뜻대로 그만둬.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년만 다니자, 응? 그리고 그만둬. 싹 그만둬. 저는 그게 기술 들어오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 5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5년만 다니자, 응? 이러고 다니기를 벌써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다섯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은퇴 후첫 3년간 지출이 너무 많았다. 은퇴 전부터 가족이 함께 도상훈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 패턴을 간소화하고 줄여서 생활비 수준을 은퇴 전에 비해 최소한 40% 이상 줄이는 거예요. 은퇴 전에 비해서 60%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그것이 가능한가, 뭘 줄여야 될지 해보는 겁니다.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40%를 줄일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동안 써왔던 습관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뚝딱 줄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소비 패턴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정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살던 집의 크기도 줄여야겠다. 살던 동네도 바꿔서 좀 군더더기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서서 실천을 하나씩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반대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 이후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못 갔던 여행도 다니고 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서 계획 없이 무턱대고 하는 거죠. 남들 따라서 말입니다. 은퇴 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동료들이 부부동반해서 국내외 여행을 다닌다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자기들도 따라 나섭니다. 취미 활동도 최소한 은퇴 전한 5년 전부터 미리미리 해놔서 은퇴 이후에 그것도 자신이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취미가 있어야 한다니까 무작정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재밌을 리가 있나요? 무엇을 하던 기초 과정은 힘들기 마련인데 그 기초 과정을 넘어설 의욕도 목표도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쫓아다녀 봐야 뭐 하나 재밌는 것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실력이 늘지 않으니 짜증만 납니다. 그러면서 돈은 써대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취미도 평상시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 여행도 평상시에 다녀본 사람이 다니는 거죠. 요즘 뭐 차박이 유행이라고 캠핑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캠핑용 용품을 있는 거 없는 거 브랜드 좋은 거다 사서 다녀본들, 몸만 고달프고 돈은 돈대로 지랄했고 시큰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은퇴 생활도 남들 따라 2, 3년 살다 보면 돈이 후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이래선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네요. 노후의 가장 후회는 다섯 가지 중세 번째, 부부가 뭔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은퇴 생활이 성공적이려면 반드시 배우자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습니다. 어디서 살지 의논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말이죠. 저는 요즘 5년 뒤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했으니까 5년 뒤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마치 5살 먹은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 앞에서 재잘재잘 얘기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살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 살지, 서울에서 살까,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살까.
아내와 함께 상상의 나를 펴며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포나 통영 같은 곳에 살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서울 광화문 옆에 가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광화문. 광화문 좋지? 좋지. 상상만 하는 거니까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다 재미고 그러면서 은퇴 계획도 짜임새를 갖춰져 가는 거죠.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네 번째, 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 빨랐다. 은퇴를 하면 당장 생활비나 고정비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연금 수령을 앞당겨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또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본적인 연금 수령은 인생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후회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후회인 너무 빨리 은퇴했다는 것과 연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나 은퇴했네 하고 일을 놔버리고 연금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아, 이건 뭐 빠지지가 않네요. 이제 좀 은퇴해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40대 중반부터 당뇨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저와 함께 5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이도 다 빠져서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우리 동네에 20년 연상의 선배가 계신데 그 선배보다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들은 많지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처럼 또 모두 건강을 챙기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건강은 어느덧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저만치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30분이라도 건강 챙기면서 운동하시면서 살아야 될 일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겠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라는 게 재무적인 사항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다는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배우자와 은퇴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